안녕하세요. 요즘 포도가 참 한창이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포도는 노화를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포도알은 맛있게 드시고 이 가지는 그냥 버리시죠.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가지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이유와 쉽게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도는 식초나 베이킹소다 분물에 잠시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포도는 껍질과 씨뿐만 아니라 가지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몸에 좋은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도씨나 껍질보다 이 가지에 무려 1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당 감소 및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또 심장이나 신장 합병증을 막아주고 뇌와 신경계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포도가지는 차로 마실 경우 가장 쉽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깨끗이 씻은 가지를 먹기 좋게 잘라서 가을볕에 2-3일 정도 말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바짝 말라요. 다시팩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말린 가지를 한번 먹을 분량만큼 담아주신 다음에 그때그때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드시면 돼요. 포도는 청포도든 적포도든 어떤 종류의 포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포도가지 자체로는 별다른 맛이나 향이 없어요. 그래서 끓이실 때 포도알 몇 송이 같이 넣어주시면 색깔도 곱게 나오고 향도 배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포도 향도 살짝 올라오고 색깔도 참 곱죠? 이제 식혀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셔보세요. 노화 예방에도 좋고 항암 작용도 뛰어난 포도가지 차예요. 색깔도 참 예쁘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